짠짠짠짠짠. 언니들 잘 계시죠? 주말 휴일 편안하게 쉬실 때 제 영상 한번 재밌게 보시라고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막 순차적으로 그냥 이게 어떤 거다, 이게 어떤 거다, 뭐 그냥 입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한 옷들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귀해요. 제작하는 과정이나 디자인 과정이나 거의 하이 퀄리티에 버금가는 하나하나 명품 같은 옷들만 오늘은 좀 추려서 코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아니죠. 머리는 빼고 발끝까지를 좀 코디를 해봤어요. 제 영상에 조금 이따 소개를 할 때마다 영상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소품 쓰인 것들 있죠. 보면은 제 귀걸이. 여기 지금 영상이 나갈 거예요. 제 귀걸이. 요거 이렇게. 지금 아까 촬영하고 그냥 바로 껴 있어요. 그 다음에 긴 체인, 목걸이. 제 시계를 시그니처, 저 행운의 상징처럼 제가 들고 다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연출하실 때 골드 시계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퀄리티나 뭐나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안 벗겨질 건지는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하시다가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상품 업로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사실 이 시계요, 맞았다 안 맞았다 하거든요. 시계방 가면 맞아서 있다가 어느 날 또 멈춰 있어. 근데 지금은 멈춘 상태로 그냥 해요. 팔찌 개념으로 제가 쓰거든요. 이거 시계방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이런 시계를 준비를 했어요. 물론 제가 되는 선에서 AS 꼭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계방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맞추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계가 가장 금 색깔과 가깝게 지금 화면에 올라가 있죠? 금 색깔과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 사각 스퀘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거 줄도 그렇게 줄이지 마세요. 팔목이 얇아도 제가 보통 시계를 이렇게 크게 끼거든요. 근데 좀 팔찌처럼 끼려고 요거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왼손만 쓰느냐 오른손에도 껴야죠. 둘 다 껴야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레인보우 서브 큐브라고. 근데 이런 큐빅 중에도 레인보우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건 좀 비싸대요. 여기 지금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주아주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제 손이 더 잘 보이네. 예, 영상 보이시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를 오른쪽에 착용을 하세요. 그러면 두 개가 멋지게 오른손 왼손 다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끼고 했어요. 그 다음 조금 귀한 자리에 가고 내가 조금 중후해 보이고 싶어. 그럼 이런 링보다 이런 진주 있죠. 요게 한 10mm 진주일 거예요, 아마. 요게 요 정도 선으로 이렇게 귀에 꽂아 주셔도 예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있는 거 응용하셔도 돼요. 조금 귀한 자리다 그러면 진주 목걸이 같은 경우를 착용하세요. 진주 목걸이 이런 걸로 이렇게 착용하시면 조금 더 중후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제 기준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오팔이 들어간 것 같은 18K 금 같은 반지예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거 되게 드라마틱하고 진짜 같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 옛날에 호주나 괌 가가지고 오팔 사잖아, 이만한 거. 그거를 가져와서 알만 가져와서 한국에서 금 녹여가지고 이렇게 18K로 이런 거 만든 거 기억나시죠? 특히 반진주를 구입해서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나이 때 은근히 청이랑 입어도 예쁘고 캐주얼한 차림에도 괜찮고 손이 좀 늙었으니까 조금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추천을 해봤어요. 그리고 반지를 또 내가 너무 그런 건 좀 그래 하시는 언니들은 요거 있죠? 진주 요런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요런 것들은 다 12, 13호예요. 그래서 12, 13호니까 보통 약지 정도 들어가거나 좀 가는 언니들은 여기 앞에도 다 들어가셔요. 저는 손마디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12, 13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진짜 같이 생긴 이런 거 있죠. 사각으로 스퀘어로 생긴 건데 이런 것도 은근 좋아요. 근데 여기 장점이 여기 D가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있는 주름이 좀 펴지지 않을까요? 손의 주름보다. 그쵸? 금이 있을 때 행운이 오고 재물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귀가 딸랑딸랑 거리거나 세자슬이 이렇게 딸랑딸랑 거리면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카더라 통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해요.
자주 하고 매일매일 하죠. 근데 오늘은 조금 언니들 저 과하다 그러잖아요. 좀 과하게 하고 다니는데 심플하게 오늘은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방은 양가죽 가방. 이렇게 끈을 제가 묶었어요. 이렇게 리본 끈을. 그래서 그 가을의 느낌. 그다음에 이 체인에 그 계절감이 조금 있다면 이런 걸 묶으시고요. 집에 있는 체인에도 좀 묶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요거 양가죽 가방인데요. 도트백, 숄더백, 크로스백 다 이용 가능하고요. 여행 가실 때 파우치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다 뭐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근데 양가죽이에요. 퀄리티 매우 높아요. 안쪽도 높고 잘돼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거나 뭐할때 이렇게 숄더백 매셔도 되고요. 제가 요 숄더를 묶었어요. 체인을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들이 내가 좀더 불편해 그러면 푸시면 되고요. 언니들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손으로 핸들형 백이 굉장히 좀 멋쟁이 스타일이에요. 좀 귀찮아서 그렇죠? 이렇게 들게. 요거 제가 묶었어요. 간단하게 묶으시면 돼요. 요것도 사선 처리된 거는 또 이렇게 양쪽 끝으로 조금 명품 느낌 좀 냈어요. 이렇게 맸어요. 이렇게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 좋은 가방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양가죽에 스티치도 잘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싸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비싼 가방은 불편할 때 있잖아요. 요거는 가볍게 또 귀한 자리, 캐주얼한 자리, 어떤 자리에도 빛이 나는 가방, 편안한 가방입니다. 아, 그리고 선글라스는 요두 종류. 요거는 밝은 컬러. 이렇게. 눈이 다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좀 화장 안 했을 때 실내에 써도 이렇게 눈이 보이기 때문에 덜 민망하고. 요거는. 그리고 브라운 컬러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가을에 여행 가실 때. 그다음에 요거는 좀 블랙이죠. 블랙인데 옆에 이렇게 금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금장 처리된 안경을 또 써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어제 오늘 좀 써봤죠. 요런 건또 머리띠 대용으로 이렇게 살짝 걸치면 또 멋쟁이 엄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요거는 반포 드레스에서 디자인 한번 해봤어요. 자, 요 밑창도 이렇고요. 운동화만큼은 아니지만 신었을 때 좀 편안함을 주고요. 뭐 많이 편안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신어봤을 때. 하지만 구두보다는 엄청 편해요. 여기 쿠션도 있어요. 쿠션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레인보우 큐빅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누가 보면 고무신에다가 무슨 큐빅을 막 박았어. 조금 운동화 신긴 그렇고 구두 신으면 불편하다고 할때 한번 이 방송 보면 막 촌스러워 그럴 거예요. 근데 구두인데 미끄럼 방지처럼 밑에가 조금 좋은 요런 고무 밑창으로 되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다음에 안쪽에도 쿠션이 있어요. 네, 이건 그냥 제가 한번 디자인을 해봤어요. 반포들에서 1호 디자인이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친정 엄마인데 구두를 잘 신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인데 멋쟁이야. 나이가 있으신데. 그러면 일반 구두보다는 이런 거 어떨까? 그죠? 저도 친정 엄마가 조금 더 영하셨다면 제가 엄마를 드리고 싶은 구두예요. 근데 엄마들 중에도 구두 못 신잖아요. 근데 엄마들 중에도 구두 신는 엄마들 있잖아요. 시어머니, 친정 엄마. 그런 용도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 고객 언니들 중에 이게 나이대가 다양한데 선배 언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선배 언니들이 구두를 신을 때 요런 구두면 좀 화사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선배 언니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게 그냥 요거는 뭐 디도 퀄리티 좋아요. 이거 지금 가죽이에요. 가죽 레저 아니고 성수동 구두빵 사장님이랑 상의해서 만든 거예요. 요렇게 이건 반포드레스에만 있는 거랍니다. 네, 그냥 요거는 귀한 선물로 좀 드라마틱한 선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화려한가요? 저고 팬츠 입고 이렇게 신었을 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매우 특별하게. 그냥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네, 예쁘니까 선배 언니들 아니면 내가 저런 구두를 한번 신어보겠어 하시는 언니들 신으시고요. 그거 신으실 때 저희가 요걸 보내드려요. 요거를 같이. 뭔지 알죠? 제가 방송 중에 요끈 있죠? 발등 위에 이렇게 신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편해요. 구두를 신는 것 같지 않게 요것도 신어주시면 발등에 힘이 덜 들어가니까 매우 편해요. 요렇게. 요게 요거예요. 저희 판매 중이에요. 이렇게. 다 했어요. 여기 소품 오늘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소개 못했던 거를 다시 올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쇼츠에서 오늘 영상 보셨죠? 그 옷들입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그거를 막 밴드의 라이브로 팍팍팍 껴서 보여드리기는 너무 아쉽고, 언니들도 저게 도대체 어떤 옷이야? 어떻게 코디하란 말이야? 해서 제가 입은 모습과 제가 이렇게 영상 같이 올려드릴게요.
설명을 한번 하나는 할게요. 요게 지금 보이시는 요 옷이에요. 근데 요게 전체적인 세무 원단 있죠? 아, 폴리예요. 근데 세무 원단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가짜라도 폴리라도 이렇게 손자국 나고 그랬잖아. 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정말 세무의 가장 좋은 장점만 넣어놓은 폴리 원단이에요. 관리하기도 쉽겠죠. 물론 드라이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등은 전체적으로 폴리 세무 원단처럼 폴리 세무 원단으로 했고요. 앞은 트위드지 원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우리 샤넬 자켓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에 장미꽃 살때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금박 스프레이 막 뿌려주잖아요. 그 느낌이 여기 굉장히 럭셔리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안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반짝반짝반짝해요. 거기에 금장단추. 안경까지. 그리고 요거 제가 한번 일단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위에만 입어보면요. 전체적으로 입은 영상 바로 옆에 뜰 거예요. 근데 입은 영상에 보시면 안에 요게 지금 돼 있죠. 이게 근데 그 부드러움이 막 아크릴처럼, 아크릴 인조처럼 막 부드러운 게 아니고 여기는 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느낌이 있어요. 터치감이. 울이 좀 미세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저렴한 니트 원단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올 함유량은 제가 다못 외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함유량이 나와요. 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러가 이렇게 네 컬러예요. 얘는 자켓 안에 입어도 되고요. 검정색 자켓 같은데 어떤 안쪽에 그 입으셔도 다 소화할 수 있고요. 사이즈는 77 언니까지도 충분히 맞으세요. 이거는. 너무 예쁘게 맞죠? 88 언니 욕심내시면 좀 타이트하게 맞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입었어요. 근데 지금 옆에 영상이, 요거 입고, 얘를 안에 입고, 그죠? 요거를 좀 벗을까요? 네. 이제 교복이죠? 항상. 참 예뻐요. 잘 만들어졌고, 제가 좀더 유명해져서 미국에 수출이 되면 여기 회사가 아마 대박 날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뭐 일단 박음질 완벽해요. 디테일 완벽해요. 브랜드만 없지 브랜드 런칭을 하면 얘는 하이 퀄리티 편에서 인사하겠죠. 나중에 샤넬만큼 유명해진 반포 드레스 옷이 하이 퀄리티 편에서 소개되지 않을까요? 그죠? 뒤트임도 있어요. 뒤트임도 있어서 입고 다니실 때 편하시고요. 주머니는 이렇게 위가 아니라 옆이에요.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기에 넣으면요. 앞에 디자인이 망가지지 않게 그거 그대로 이렇게 돼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 옷이 지금 보이죠? 네, 제가 입은 세트예요. 지금 코디는 얘랑 바지를 얘랑 했어요. 지금 바지를. 그죠? 바지 이름이 있죠? 밑에 나오죠? 다못 외워서. 요렇게 두 가지를 입고 요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핏이, 바지 핏은요, 너무 훌륭했어요. 제가, 자, 이거는 내복 입고요. 한 12월 달까지도 아마 초까지 입지 않을까요? 그죠? 나중에는 여기에 하포 처리된, 기모가 하포 처리돼서 또 나오겠죠, 한겨울용은. 근데, 저희 요즘 땀 많고 지금 날씨 안 덥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는 충분히 도톰한 원단, 그리고 스판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그 다음에 고무밴드. 고무밴드가 있으면 보통 아줌마 바지스럽잖아요. 근데 아가씨들이 입어도 굉장히 예뻐요. 참 신기한 바지예요. 제가 봐도 요거. 지금 바지 핏 방송 나가고 있죠?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핏도 예쁘고요. 너무 편했어요. 제가 입어봤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예뻐서 추려낸 거예요. 반품률 내리면 언니들 만족도 높고, 반품도 귀찮아요. 사실은. 언니들, 어떨 땐 반품 안 하시는 언니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반포들에서 반품률 정말 낮아요. 그만큼 이걸 셀렉을 할때 신중하게, 그리고 방송할 때 솔직하게. 그죠? 솔직하니까. 얘 정말 괜찮아요. 사이즈가요. 5호부터 9호까지 있어요. 제가 입은 게 5호인데요. 정말 예쁘죠? 참. 제가 만약 이런 거, 뭐, 옛날 쇼핑몰 같은 데살때다 실패했어요. 바지가
시장편의 바지는 가성비로 따지시고요. 하이 퀄리티 바지는요, 품질과 스타일과 나의 품격을 위해서 구입하시면 돼요. 얘는 가성비 있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기에 색깔이 두 컬러예요. 이렇게. 검정 입은 모습도 나올 거예요, 아마. 검정도. 네. 검정 입은 모습은 제가 여기서 요 검정이랑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얘랑 하나를 더 입었어요, 바지를. 바지를 보여드리면, 요 바지 나오죠, 방송에. 요 바지. 이거는 키158 이상. 구두를 7cm나 5cm 정도 신어. 나그 정도 신어 하시는 언니들은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조금 멋쟁이 바지예요.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있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제가 입은 건55 사이즈예요. 66까지는 있는 걸 정확하게 알겠는데, 77은 제가 있는지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이 제품은 쉽게 말하면 아가씨들도 사도 되는 바지예요. 왜냐면 아가씨들 옷을 파는 곳에서 제가 구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보시고, 아, 난 멋부릴 거야. 난 멋쟁이야. 할 때는 요거 구입하셔도 돼요. 요 핏도 올라가 있죠? 요렇게. 핀턱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바지 사실 때 요게 요 정도 돼 있으면요. 배를 어느 정도 감싸줘요. 요게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핀턱이. 그럼 여기 배가 볼록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 이게 바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복대처럼 이렇게 감싸줘요. 윗단이. 제가 입어도 여기가 좀, 저도 아랫배가 있잖아요. 방송할 때 보면 배가 볼록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밴드가 잡아주는 역할. 요 핀턱 주름이 밑으로 갈수록 배를 좀 많이 잡아줘요. 날씬한 언니들은 걱정 없겠지만 배가 있는 엄마들은 걱정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주름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러블리한 멋쟁이 바지예요. 좀 길어요. 근데 내가 키가 작아. 근데도 입고 싶어 하시는 데 단을 좀 잘라서 입으시면 돼요. 잘라서 수선하셔가지고. 두 컬러예요. 검정까지. 네. 아까 그 제가 고무 밴드로 돼가지고 너무 편하다는 바지도 컬러가 두 컬러예요. 자, 요것도 두 컬러. 그죠? 키가 큰 언니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고, 멋쟁이 언니들. 근데 이거 입으면 밑에가 막 팔랑팔랑한 느낌이 있어요. 아, 멋스럽고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있는 바지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매우 단정하고요. 매우 편하고, 뭐, 친정엄마, 뭐, 다 괜찮아요. 불편함 없이 언제나 입어도 그대로. 그리고 뭐, 재리시면 오래 못 입어요. 그래서 오래 입으시려면 건조기에서 빼시고, 그냥 일반 말려주시면 돼요. 이거, 이 바지 두 컬러. 네, 이렇게 두 컬러예요. 그 바지를 제가 지금 요거 입으실 때, 여기 영상에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뭐, 안에 거는 제가 아까 요 컬러, 요거랑 코디하고 블랙이랑 코디했어요. 얘는 밍크 안에 입어도 캐시미어, 라쿤, 그거보다는 등급이 조금 낮아요. 가격이 저렴한데, 일반 니트보다는 조금 비싸죠. 근데 어디 가나 품격 있고요. 어디 가나 좀 멋있어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입었을 때. 요 색도 예쁘고, 그죠? 둘다 컬러는 다 예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이너는요, 밍크나, 그다음에 구스 패딩이나 덥다운 패딩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입으시면 굉장히 편하고 멋스럽고 예쁘답니다. 한겨울에도 조금 브이넥 추천 한번 해볼게요.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예쁘겠죠? 하지만 이게 더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언니들도 안에 자켓 같은 거 입을 때도 좀 브이넥에 목걸이 같은 거 포인트를 주시면 오히려 목주름보다 좀더 분위기 있어 보여요. 제가 추천 한번 할게요. 요번에 소개하는 아이는요, 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스카프 원단 하나를.